안녕하세요. 웃음 가득한 공간을 창조하는 웃음 건축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타입 이번에 소개하고 있고요. 이번 현장은 100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32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컨셉은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로 전체적인 공간을 어떻게 꾸몄는지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방으로 와보시면요. 비포 사진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기역자와 디귿자형 형태로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공간보다 주방의 넓이는 더 넓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현재 이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질 거예요. 사진만으로 비교했을 때도.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인 저쪽 끝면에서부터 길게 지금 오는 거의 8m 정도 되는 이런 아일랜드 식탁이 전체 중간에서 느낌을 딱 잡아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에 그 확장성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번 평면에서는 저희가 바뀌었던 부분이 일단 전체적인 주방의 구조를 변경을 했어요. 대부분의 이제 주방 구조는 벽을 보고 요리를 하고 벽을 보고 설거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싱크볼이나 요리를 할 수 있는 인덕션 섹션 같은 경우에 거실 쪽에 가깝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에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여기 와서 작업을 하면서도 거실도 보면서 또 앞쪽에 TV도 놓을 예정인데요. 앞도 보면서 또 이렇게 외롭게 있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인 공간을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조금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했어요. 뒷면 부분인데요. 뒷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창이 있었어요. 공사 전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 저쪽에 창이 있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창을 전체 다 도어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저기 저 부분이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더 문을 열었을 때는 창문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처럼 디자인적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벽면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패트 재질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창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오른쪽 왼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납장으로 구획을 해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걸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방 구조는 아일랜드를 만들면서 식탁과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 다 해결을 하고 또 벽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그 창문 있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키 큰 장으로 배치를 하면서 디자인적인 부분과 수납적인 부분들 같이 가져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제 뒤쪽에 있는 이 팬트리장과 냉장고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던 걸 그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요. 다만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냉장고가 좀 컸던 게 있었다 보니까 공간이 좀 헤비하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 면을 그대로 깔끔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벽체에 매입되는 삼성 그 비스포크 제품으로 전체 3개 현재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희가 화이트 제품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냉장고도 화이트 제품을 하였고 지금 보시면 후드 그 다음에 인덕션까지도 전체 다 화이트 제품으로 시공 설치를 했고 금속 제품을 써야 되는 경우는 최대한 실버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색깔이 최대한 반사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을 할 때 최대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제안들 중에 하나죠. 만약에 포인트로 블랙을 할 수도 있는데 블랙은 되도록이면 바닥에서만 깊게 눌러주고 벽과 천정에서는 최대한 밝게 하는 것을 컨셉을 했기 때문에 벽면과 천정에서는 이렇게 화이트 외에는 다른 소재는 쓰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장들 같은 거 짤 때도 저희가 최대한 선과 면을 정리를 많이 했는데 제 뒤에 있는 쪽 장 같은 경우는 상부나 하부 같은 경우에 벌레받이나 서라운딩 없이 최대한 깔끔한 선들로 공간을 마감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로선들도 되도록 한 줄 외에는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쪽 면을 꽤 깔끔하게 정리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또 뒷면 같은 경우도 보면 선이 굉장히 일직선으로 정리 잘 했었고 다만 이제 천정에 코니스 조명을 만들다 보니까 천정의 서라운딩을 억지로라도 저기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라운딩이 내려온 그 선에 맞춰서 상부 라인도 맞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수납에 대한 부분만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면에는 팬트리장과 냉장고장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창문 있었던 공간도 많은 수납 공간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또 같이 봐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아일랜드 안쪽입니다. 안쪽도 지금 이게 전체 다 수납 공간이에요. 네, 보여지나요? 이 하부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을 앞쪽 뒤쪽으로 수납 공간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전면부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키 큰 장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재밌는 게 이쪽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쪽 같은 경우는 보는 것처럼 기존에 뒤에 있는 창을 그대로 활용을 하지만 창을 열려면 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앞쪽에 보면 수납은 또 수납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형 행거식으로 계획한 걸 볼 수가 있죠. 또 나중에 건물을 이제 또 판매하거나 할 때도 창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은 유지를 하되 천방 같은 건 기획을 해서 수납을 오른쪽 왼쪽 전체 다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공간이 얼마 안 됐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이 벽에 숨어져 있고요. 또 여기에는 실은 숨은 비밀이 있는데 바로 이 하부에 있는 분배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서 이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런 평면이 나왔다는 걸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일랜드 쪽만 한번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 인덕션 위치를 우선 잡아주고 인덕션 위치하고 일정한 작업 공간을 좀 띄워놓은 상태에서 싱크볼 위치를 잡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 평면에서 그래도 저희가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이 통로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걸어 다니는 이 주 동선 같은 경우는 폭을 최대한 여유 있게 했고요. 반대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작게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영상으로 보시면 오른쪽의 공간과 왼쪽 공간의 넓이가 좀 차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을 주려면은 보다시피 블랙이 여러 군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바닥이면 바닥 한 군데만 딱 들어가고 전체적인 벽체나 천정은 다 정리를 해주면은 지금처럼 깔끔한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적인 부분은 이제 거실 파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벽체 천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천정에서 코니스 조명으로 전체 다 계획을 했고, 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 조명을 일정하게 왼쪽 작업대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설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공간 잘 둘러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방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